포항 영일만항에 올 들어 처음으로 크루즈선이 입항해 80여 명의 관광객이 전통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또 경주 보문 관광단지에서는 700여 명이 참가한 철인 경기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영일만항에 입항한 5,200톤급 크루즈선 실버 디스커버로호. 미국에서 출항해 러시아와 일본을 거쳐 처음 포항을 찾았습니다. So the port is great. It's very, very nice. And we are all very happy to be here in this port. For me, it's the first time here, but I really like it. 포항시는 영일만항 개항 이후 여섯 번째이고 올 들어 처음인 크루즈선 입항을 환영하고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크루즈선을 유치하는 데 전략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이 되면은 여객 부두가 완성이 되면은 이 호화 크루즈에 의한 여객이 우리 포항의 또 다른 관광 산업이 될 것입니다. 미국인과 영국인 등 80여 명의 관광객들은 버스를 타고 포항 덕동 마을을 찾아 떡매치기와 사물놀이 등 전통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간간이 비가 내리는 날씨 속에 경주 보문단지는 철인들의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초등생부터 장애인 그리고 엘리트 선수까지 700여 명의 선수들은 가족들의 응원 속에 호수를 가르고 페달을 밟고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뜀박질을 했습니다. 보문은 아름다운 코스,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코스가 조금 위험한 것도 있었는데 그래도 무사히 안전하게 완주해서요. 기분 좋고요. 울진 후포 요트학교 주변에서도 제13회 전국 울진 트라이애슬론 대회가 열려 350여 명의 철인들이 기량을 겨루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